어느 날 전쟁이신 아레스는 비명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곧바로 달려간 곳에서 그가 본 것은 강간당할 위험에 처한 자신의 딸 알키페였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아레스. 그는 남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남자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던 거죠. 아들의 죽음에 화가 난 포세이돈은 아레스를 살인죄로 고발합니다. 이에 올림포스에서는 주요 신 12명이 모여 재판을 하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들끼리 분쟁이 난 상황. 그냥 둘이 치고받고 할 법도 한데 포세이돈은 아레스를 고발합니다. 신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사법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거죠. 더 재밌는 건 높은 신 한 명이 혼자 판결하는 것이 아닌 12명의 신이 모두 모여 다 함께 판결한다는 건데요. 바로 현대의 배심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재판에서 오랜 논의 끝에 신들은 아레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화 속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이 이야기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심제의 시초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 재판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특권층이나 소수의 집단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고대 아테네에 존재했던 배심 제도는 아쉽게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진 못했습니다. 배심제가 다시 등장한 건 13세기 유럽. 이때 유럽은 신성 재판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신성 재판이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뜨거운 불판 위를 걷게 하는 등 다양한 물리적인 고통을 준 다음 그 사람이 무사하면 무죄, 죽거나 다치면 유죄인 재판이었는데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신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생겨난 재판이었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황당한 방식인 만큼 당시 사람들도 재판 결과를 그대로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점차 적을 제거하기 위해 신성 재판을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이렇게 황당한 방식의 재판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죽어가던 바로 이런 시기에 영국에서 고대 아테네 방식보다 조금 더 체계적인 배심제가 탄생합니다. 영국을 헨리 2세가 통치하던 시절, 영국에서는 토지 소유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진상을 알아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헨리 2세는 이 방식을 체계화하여 12명의 배심원이 자신이 가진 정보를 활용해 판단하게 하는 방식으로 배심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에 비해 죄의 판단보다는 정보 제공 역할이 더 크긴 하지만 조금씩 배심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던 중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신성 재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공식적으로 배심원 제도가 새로운 재판 시스템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15년에 제정된 영국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에서 자유민은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규정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배심원 제도가 재판의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때의 배심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배심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왕과 귀족들의 권력 다툼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왕의 뜻과 반대되는 판단을 내리면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배심제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마그나 카르타의 배심제가 규정된 지 약 400년 후인 1670년, 배심제에게 독립적인 권리를 확립해주고 자유의 수호신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부쉘 사건인데요. 어느 날 두 명의 사람이 영국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둘은 집회 선동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죠. 이 사건을 맡은 배심원들은 이들이 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결론 내리죠. 하지만 당시 재판장이자 런던 시장이었던 스탈링은 배심원들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철회하지 않자 그들을 3일 동안 감금해버립니다. 심지어 그 기간 동안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죠. 이러한 압박에도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배심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고 평결을 이유로 배심원들을 처벌하거나 처벌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며 배심원 전원을 석방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법관이나 권력자들에게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배신 제도가 확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에서 독립적으로 자리 잡은 배신제, 이런 배신제를 한 발자국 더 발전시킨 것은 미국의 탄생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배신 제도가 가장 깊게 뿌리내린 나라 중 하나인데요. 1776년 세계사에도 큰 영향을 끼친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때 작성한 독립선언문에는 독립의 이유 중 하나로 영국이 수많은 사건에서 미국인들이 배심 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던 초기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배심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독립혁명으로부터 4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이 독립하기 40여 년 전인 1735년, 당시 미국의 한 주간지 발행인이었던 존 피터 쟁어는 영국 총독을 비난하는 글을 주간지에 실었고, 이로 인해 선동죄로 기소됩니다. 쟁어의 변호인은 이 재판이 영국의 지배를 받는 모든 미국인의 자유와 직결된 재판이라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했고, 배심원들은 쟁어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은 이후 언론의 자유를 향한 첫걸음으로 평가되죠. 하지만 식민지인 미국 언론에 대한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배심제가 영국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약 30년 후 영국은 미국 식민지 주민들의 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이 판결을 내리는 민사법원이 아닌 배심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해사법원에 기소하게 되고, 결국 미국인들은 그 재판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죠. 영국은 잠깐이나마 만족스러웠을지 모르지만 결국 잘못된 선택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태도가 미국인들의 불만을 증폭시켰고, 결국 미국 독립의 중요한 촉발제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독립혁명 당시의 미국에선 배심제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패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여 미국의 헌법 제3조 2항은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형사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고 명시하여 누구나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약 4년 후인 1791년 개정된 미국 수정헌법 제7조에서 소송에 걸린 액수가 $20를 넘는 경우 배심원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함에 따라 형사뿐 아니라 민사의 영역에서도 배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비로소 원하는 누구나 법관이나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배심원들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현대의 배심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탄생한 배심제, 그런데 우리는 이 배심제 없이도 잘 지내왔던 것 같은데 한국의 배심제가 정말 꼭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사법농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법농단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비자금 조성 등 다양하게 드러난 사법부의 부당행동을 모두 합해서 부르는 명칭에 가깝지만, 이 단어를 대표할 수 있는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의 사법거래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건 중 덜 중요한 사건들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상고법원을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고법원을 만드는 법안이 국회에서 좀처럼 통과되지 않고 있었죠. 이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거래라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청와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대신 상고법원 도입에 힘을 실어달라 부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2018년 6월에 공개된 98건의 문건들에서 사법부가 정부에 협력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OECD에서 실시한 2019년 사법제도 신뢰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37개국 중 37등, 즉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사법농단 사건 이전부터 꾸준히 낮은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죠. 물론 사법부에서는 국민들의 오해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법원,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 등에서 최근에 퇴직한 변호사, 즉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걸 보면 사법부의 해명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죠. 이에 더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들에 대한 낮은 처벌과 같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여러 판결들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우리나라 법원이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법원의 독립, 더 정확하게는 판사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바로 제왕적인 대법원장 시스템과 관료주의와 엘리트주의에 스스로 갇혀버린 판사들입니다. 그럼 하나씩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한국의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 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등 매우 강력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지금의 법원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위기질서가 존재하는 서열화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 내에서 과연 판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의 양심에 맞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제왕적인 대법원장 시스템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만들어진 시스템인데요.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자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바꾸는 동시에 지금처럼 대법원장이 법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장만 자신의 사람이 되면 법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 후 법원 위에 군림하던 독재자가 사라진 후에도 이 시스템은 유지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서열화된 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제왕적 대법원장 시스템에 더해 사법부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두 번째 원인은 관료주의와 엘리트주의에 갇혀버린 판사들인데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주의에 오랜 기간 노출된 판사들은 자기들 개개인을 헌법에서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기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장판사, 대법관 같은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해야 하는 공무원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독립적이어야 할 판사들을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공무원처럼 만들어버렸고 그 결과 재판의 독립이나 그를 통한 공정한 재판이 위협받게 되었죠. 이에 더해 과거 하나의 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집합교육을 받는 사법인력 양성제도 역시 사법연수원 수료 기술을 통한 선후배라는 폐쇄적이고 엘리트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하나의 권력으로 변질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변질되어버린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심제의 도입 및 확대입니다.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서 평결을 내리고 그 평결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제도인 배심제. 과연 이 배심제가 어떻게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미국 건국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자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판사들이 뇌물이나 인간관계 등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할 만큼 소수의 엘리트 법관에 의해 내려지는 사법 결정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가 제시했던 것이 배심제였죠. 즉, 배심제는 그 자체로 오직 법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재판이라는 권한을 일반 시민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소수의 법관 집단을 견제하고 재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배심제가 가장 잘 발달해 있는 미국에서는 헌법에 배심재판 받을 권리를 명시했고 시민의 의지로 권력에 저항하는 역할까지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1990년대 미국 오클랜드에서 약물 중독자들에게 주사바늘을 배포한 사람들이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약물 중독자들이 낡은 주사바늘 대신 깨끗한 바늘을 사용하도록 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돕는 활동가들이었지만 당시 오클랜드에서 주사바늘을 배포하는 것은 의료 종사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일이었기에 원칙대로라면 벌금형에 처해져야 했죠. 하지만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림으로써 보다 국민 정서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배심제는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재판에 반영하여 시민의 의지를 나타내고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따라서 배심제가 도입된다면 소수의 법관들이 아닌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한 판결이 나올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재판에 대한 불신도 점차 나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도 배심제가 적용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사건들이 적지 않은데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BMW 화재 사건 같은 경우 국민들이 배심재판에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보탤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일반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재판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법원, 즉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차 전관예우와 같은 관행이나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법원 문화도 점점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배심제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이 판결을 내리다 보면 혹시 감정에 휘둘려 비이성적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거죠. 쉽게 말해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면 사건 전체에 대한 신중한 판단 없이 감정적으로 범인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건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10년이 넘게 시행되어 온 국민참여재판의 통계를 보면 위와 같은 우려는 접어두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국민들의 판단이 법관들의 판단에 비해 부족하다면 이들의 판단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야지만 2008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있었던 2,267건의 국민참여재판 중 93.2%에서 일반 국민의 평결과 법관들의 판결이 일치했거든요. 즉 대부분의 경우 배심원들의 판단은 판사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배심원들과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대부분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하니 배심원들이 감정에 휘둘려서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배심제에 대한 우려는 그 근본부터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국민 개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같은 한 표를 주고 국민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선택하게 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오히려 재판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죠. 이처럼 배심제는 단순히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배심제는 재판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이자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이기도 하죠. 때로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한 시민교육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유와 함께 사법부가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던 지금의 한국을 생각해보면 배심제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요? 이처럼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꼭 필요한 배심제. 그런데 이 배심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시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은 배심제라고 불리는 모든 시스템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죠. 오늘은 배심제가 가장 발달된 나라의 배심제와 한국형 배심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전 세계에서 배심제가 가장 잘 발달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나라가 생겨날 때부터 배심제도를 사법의 중요 원칙 중 하나로 규정하고 출발한 나라로 지구상에서 배심제가 가장 강력하게 발전해왔습니다. 1789년 제정된 미 연방 헌법에서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형사재판이 배심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명시한 데다 지속적으로 추가된 수정헌법들을 통해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재판에도 배심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죠. 그럼 미국의 배심제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미국의 배심제는 크게 민사와 형사로, 그리고 형사는 다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형사부터 살펴볼까요? 앞서 얘기한 대로 미국의 형사배심은 대배심이라고 불리는 그랜드 저리, 그리고 소배심이라 불리는 패티 저리로 나뉘어집니다. 이름 그대로 대배심원 숫자가 좀 더 많은데요. 대배심은 기소 배심제도라고도 불립니다. 기소라는 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니 그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주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즉 기소권을 오직 검사들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소하느냐 마느냐에 국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죠. 반면 미국은 대배심 제도를 통해 중범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배심원들에게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 보여 법원에 기소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냐고 묻고 대배심원들이 해도 돼 라고 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거죠. 기소 배심원단은 16명에서 23명으로 구성되고 검사는 이들에게 기소하는 것이 왜 타당한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2명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기소가 결정되죠. 이처럼 미국은 기소 과정에도 배심 제도를 도입하여 검사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배심이 기소 배심이라면 소배심은 무엇일까요? 소배심은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실제 재판에서의 배심을 의미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배심 제도와 비교해 배심원의 수가 적어 소배심이라 불리죠. 범죄의 유형을 확정하고
죄에 대한 편견을 내리는 소배심. 여기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계층과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영어 이해 능력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로 선정됩니다. 전통적으로 총 12명이 선정되어 왔으며 이들 전원이 유죄 또는 무죄에 합의해야만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되죠. 하지만 1970년의 판례에서 배심원이 12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배심 재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사형에 관한 판결이 아니면 주법에서 6인의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배심원단의 인원수가 미국 내 주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형사재판보다 조금 더 복잡한 민사재판에서는 배심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미국의 수정헌법 7조는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개쟁의 액수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 이상이 걸린 민사소송이라면 누구든 배심원들을 통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수정헌법은 연방의 사건에만 적용되며 복잡한 법리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 민사재판의 특성상 실질적인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각 주별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에도 배심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법권력의 주권 또한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죠. 이렇게 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배심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 그렇다면 한국의 배심제는 과연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까요? 지난 2008년 한국에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배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21년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초기 도입 당시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죠. 형태로만 보면 한국의 배심제도는 미국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배심원들을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배심원들이 논의를 통해 편견을 내린다는 점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미국의 배심제 사이에는 효력의 차이를 낳는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미국과 달리 피고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배심재판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배심재판을 원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원하지 않으면 배심재판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미국은 이와는 반대로 피고인이 배심재판을 포기할 권리만 있을 뿐 법원에서 독단적으로 배심재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내린 편결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배심원단의 편결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법관이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배심원의 편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죠. 셋째, 한국에는 앞서 설명한 기소배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검찰공화국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끊임없이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그 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설립되기도 하였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기소권을 통제하는 기소배심은 아직 도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차이점들로 인해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의 배심제에 비해 그 효과나 영향력이 매우 미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형사재판에서만 배심재판이 가능하다는 것과 무려 62.4%의 재판 당사자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아직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심제는 단순히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점점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한국의 사법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죠. 하지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제한된 효력과 여러 가지 한계점들로 인해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배심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아직 한국에서 배심제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배심제가 확대되어 적용 범위와 효력이 강화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사법 권력을 국민들이 나누어 가짐으로 인해 사법부를 견제하고 배심제 참여로 민주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배우게 하며 사법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배심제, 한국형 배심제인 국민참여재판이 보다 더 확대되어 지금처럼 공정한 재판이 위협받지 않고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